SR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SR 정말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베이스의 네. 아이바네즈 베이스의 뭐 대표 라인 중에 하나죠. SR, SR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SR 베이스가 나와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고요. 가성비로서는 뭐 특히 중저가 때에 40만원, 50만원 이런 가격대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쵸. 베이스들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4현과 5현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서 맞아요. 그것 굉장히 때문에 퀄리티 네. 좋은 5현들을 아주 많이 뽑아내가지고 네, 베이스의 그 중저가 때 생태계를 약간 바꿔놓은 라인이죠. 5현이 정말 좋죠.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뭐 304, 305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정말 SR 베이스 많이 했는데 SR 베이스 중에 7점대를 받아갔던 모델은 한 번도 없었죠. 네, 다 네. 다 거의 뭐 8.5, 뭐 9.0 거의 그 정도의 점수를 받았었던 정말 좋은 라인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675를 먼저 했었거든요. 네. 675에서 승채 씨가 감탄사를 금치 못하는 베이스. 저는 과묵한 줄 알았는데 친해지니 말 많은 재미있는 친구 이렇게 드리고 승채 씨가 9점, 제가 8.5점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어요. 675에서 이미 670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저희가 보통 SR에는 5현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드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차이가 4현, 5현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야, 조금 더 붙어서 그럼 5현 사면 괜찮지 않을까? 가성비에 그쵸? 대해서 좀 생각을 왜냐면 하죠. 5현 자체가 되게 밸런스가 좋게 잘 나와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나면은 5현을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의 예상 점수는 8.0, 8.0 정도가 아닐까 혹은 8.5, 8.0 그대로 나오거나 이 정도인데 9.0이었군요. 승채 씨가 9.0, 8.5였으니까 8.5, 8.5, 8.5, 8.0 이 정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몰라요. 4현이 더 많이 맞아요. 받은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작년이 되게 4현이 안정적이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4현이 큰 특징 없이 무난하면은 뭐 약간 5현이 살짝 더 높게 그쵸. 나오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4현 중에 유독 이상하게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희한하게 그러면 그게 5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SR670 한번 살펴볼게요. 권속가 160만 1300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849,000원이네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 전장 113cm, 두께 38mm, 12플랫 뒷둘레 76mm로 아주 컴팩트합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팬더 오리지널 저기 70 들고 왔잖아요. 돌땡이 들고 있었죠. 4.75kg를 들다가 이걸 들으니까 아예 무게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뭐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탑이 옆에서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이 애쉬 탑입니다. 마호가니 바디고요. 그리고 내 뒤쪽 돌아가서 보면요 SR4 5피스 핫토바 월넛넥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판에도 역시 핫토바 올라가 있고요. 네, 역시 뭐 전 세계 특수 목재의 명가죠. 네, 아이바네즈 온갖 나무란 나무는 다 벼다가 쓰는 네. 어디서 그렇게 희한한 건 다 가져오죠. 네, 핫토바 프레퍼드 보고 계십니다. 오버인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38mm 너트에 305mm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미디엄 프렛, 22프렛, 24프렛까지 있죠? 네. 네, 24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864mm. 바톨리니 BH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에다가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따로 있죠. 그래서 240, 400, 700. 240, 400, 아니 250, 450, 700일 거예요 아마. 네, 이따 네. 확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어큐캐스트 B500, B500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바로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무게 네. 3.9! 3.5! 여러분, 실망하는 표정을 지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길 것 같아 이거. 3.9까지 안 나갈 텐데 이거. 여봐! 3.6! 예! 2승! 네, 승채씨 초반에 그렇게 막 4연승씩하고 그러시더니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역시 첫 급발이... 네, 네. 그런 급발. 네. 네. 예! 아니 근데 아직도 승채씨가 사실 승률이 60%가 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단기 조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간 저도 다시... 고만해, 고만! 많이 했거든? 네, 3.6 크게 무겁지 않아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종이 조각입니다. 종이 조각.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사운드 들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 기본 톤으로 자 미들 프리퀀시도 위에서부터
우선 이렇게 위에서부터 세팅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네. 네, 픽업 블렌더 먼저 들려드릴게요. 자, 두 개 탑니다. 와우. 와우. 아주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네요. 자, 앞에 픽업이요. 와우. 자, 뒤에 픽업이요. 우리 저 퓨어 빈티지 듣다가 바톨리니 들으니까 또 힘이 그죠? 네, 장난이 아니네요.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오. 펌핑이 근육 펌핑이 빡 올라오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사운드가 굉장히 네, 힘 있고 바디감이 좀 좋네요. 네, 자 여기서부터 약간 네, 그 좀 이 미들 하이 때 여기 좀 땡땡한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250이요. 네. 어우. 자, 장난이 아니네. 다음. 네. 700. 네, 그렇습니다. 이걸 빼고 해 볼게요. 반대로 이제 자, 완전히 빼고 250부터. 네. 그렇죠. 전형적인 V자 세팅. 그 코 알맹이가 사라지죠. 250을 제가. 450. 네, 밑단의 존재감이 살짝 올라오고. 네, 자, 700.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 톤 자체가 미들이 굉장히 힘있게 잡혀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퀀시 조정을 한 다음에 미들을 내려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250 네. 250 대역을 조금 깎고 조금 깎고 하이를 조금 올리고 네. 요런 식으로 우선 쓰면은 기본 톤은 저는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약간 좀 전통의 그런 어떤 락베이스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톤은 250 말고 450에서 네. 450에서 조금 깎고 미드를 네. 네, 조금 깎고 하이는 그대로 제자리. 네. 네. 이렇게 두고 한번 쳐 볼게요. 네. 요게 이제 약간 조금 그 미들 로우 쪽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 준 느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쪽이 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에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미드를 조절을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네. 좀 이게 성이 나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절을 해서 사용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를 오히려 이렇게 증가를 시킴으로써 더더욱 성이 난 사운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뭐 자, 이누시 톤으로 네. 슬랩을 잠깐 네, 네. 제 톤인가요? 네, 네. 자 아, 좋아요. 깔끔합니다. 참 베이스 잘 만들어요. 싸대기 때리는 아주 요새는 신나서 만드는 거 같아 진짜. 네. 네. 잘 만든다, 잘 만든다 하니까 네, 진짜 신나서 만드는 느낌이 듭니다. 되게 좋네. 네, 좋아요. 뭐 오현을 능가한다 뭐 이런 뭐 느낌은 아닙니다만 정말 충분히 675의 그 호평에 비견할 만큼 670도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네. 블루스부터 일단 먼저 시연을 해볼게요. 1, 2, 3.
좋아요. 와. 팬더랑 쳤던 거랑 감성이 사뭇 다르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잘 맞네.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발라드 진행인데 네. 이번에 G키로 해볼게요. G부터 네. 내려볼게요.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장르별로 모니터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그 밸런스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조금 그 EQ 대역 자체가 살짝 그 미들 대역 쪽이 되게 강조가 된 사운드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미들 우리가 판다고 해도 약간 요런 느낌의 그 뾰족한 미들이 올라가도 이런 느낌의 약간 그 미들의 그 정체성이 있는 대역들이 딱 있어서 그게 약간 670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사운드가 되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되게 미들에서 부담스러운 사운드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매력적인 사운드로 작용을 해서 저는 뭐 SR 675만큼이나 괜찮은 사연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아주 좋아요. 밸런스 좋고 힘 좋고. 네, 그럼 시청자 받아주시죠. 네. 시청자분 드리겠습니다. 2119회 베이직 베이스 이펙터 그 BPA-1 있었죠. 네, BPA 있었죠. 자, 아이바레즈님 원전 앰프 자체가 하나 앰프 자체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사운드도 좋고 단지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느껴지네요. 자,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누 씨 말대로 인풋 하나 빼고 50만원대 낮췄으면 더 접근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한주평 말 한번 걸기 어려운 퀸카. 네, 말 한번 네. 걸기 어려운 네. 퀸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가격은 비싸긴 했어요. 근데 좀 70만 원대 그래서. 네, 네. 그렇죠.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긴 있었죠. 좋습니다. 조금은.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가성비만 따지지 말아라. 네, 가성비만 따지지 말아라. 네. 그럼 뭘 따지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체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가성비를 생각하지 네. 않아도 그게 네. 좋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7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4형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675가 승채씨가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승채씨가 675를 9.0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몇 점 주실지 네. 그래요. 네. 네, 점수 그때는 9.0, 8.5 네, 점수가 9.0이네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75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670을 점수를 하나 내릴 거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지금. 네, 두 개의 선호를 비교하자면 675 쪽이 조금 더 뭔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거기에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나란하게 놓고 생각할 만한 퀄리티이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요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취향껏 고르세요. 네. 둘 다 퀄리티는 네, 둘 다 보장이 됩니다. 네. 라는 느낌. 네, 이렇게 오늘 SR67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걸 보다가 보면은 이런 소두 베이스. 대표적으로 머리가 작은 베이스잖아요, 또 SR이. 그죠. 여기서 가장 현존하는 베이스 중에 머리가 가장 개?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개 정도 있을 네. 있을 것 같은데. 저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헤드에 그쵸, 두 개 될 것 같아요. 헤드의 잉여력으로는 거의 뭐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 머리가 가장 커서 슬픈 브랜드. 헤드 무게를 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머리만 이렇게 딱 올려. 에피폰의 파이어워드. 야, 진짜 이거 멀리서 봐도 정말 장난 아니네요. 저 부담스러운 디자인. 그죠. 다음 시간에 충격적인 헤드 사이즈의 베이스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